세계 중지자 대해서 붙잡아야 될 특별한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그 축복을 이제 어떻게 실제로 회복할 거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또 가르쳐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. 지금까지 기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새해에는 중지자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하는 구체적인 게 나와져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? 그냥 쉽게 나옵니다. 염려도 없어집니다.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죠. 내가 기도를 실제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. 특히 중요한 여러분의 업, 여러분의 직업, 뭐 산업, 이런 업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확실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사실 걱정 안 해도 되죠. 이것을 이제 올해 우리 중지자대회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집회가 되겠습니다. 그런 특별한 집회라고 봐야 되고요. 그래서 얼마만큼 준비해야 될 거냐 하는 거는 뭐 저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. 분명한 사실은 우리 중지자분들이 이제 실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. 그리고 실제 내 기도를 후대에 어떻게 가르치고 교회에 가서는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하려고 합니다. 교회에 모였을 때는 중지자가 어떻게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가,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, 이런 거.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, 혹은 특별하게 렘넌트를 모아놓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,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회비를 낸 것은 미자립교회들이 설 수 있을 때까지 전도활동을 도와주는 헌금으로 귀중하게 쓰였습니다. 그래서 비대면 때문에 아마 못 모이니까 이유는 되는데 그러지 말고 자, 여러분들이 그 본부를 통하든지 하든 자동이체가 되도록 만들어서요. 좀 그분들한테 가도록. 여러분이 안 모여도 이건 할 수 있어야 돼요. 큰 돈이 아니고 큰 돈 같으면 막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먹으면 어디 가서 식사 함께 하는 이런 마음이라 그런 말이에요. 그럼 목사님들 모시고 내가 식사하면 대접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 집회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교회죠. 미래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,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미래교회 들어갈 거냐,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내용입니다. 이번에는 많이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참여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가서도 기도되어지는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는 뭐 이런 시간표를 가져지게 될 겁니다.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들은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데 힘이 되고 있고요. 물론 하나님 은혜이지만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도 잘하고 있습니다.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. 이번에 모든 중직자는 100%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표 되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